tag, tag, tag your rip, baby, tag your rip.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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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your rip. 와! 오케이, 일단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슈! 부비야!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항상 활동이 끝마칠 때쯤 네.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이제는 저희 베리베리의 관례 같이 되어버린 관례죠. 베리베리 코멘터리! 와! 네, 저희가 이번 싱글집 베리치 앨범 활동 종료에 또 소감과 또 디프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와. 다 모든 베러분들 다 참석하셨나요? 다 있습니다. 우리 베리치 활동 종료 네. 소감 또 어땠어요? 우리 강민이 어땠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감동부터 들어가. 베로와 함께했어요. 현원 어땠어? 아 저는 또 우리 멤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달려줘서 너무 고맙고 네. 우리 베러들도 또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함께 너무 네. 기쁘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그 싱글 1집 처음 싱글 앨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싱글이에요 저희. 어땠어요? 맞아요. 좀 차이점이 있었나요? 첫 싱글이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잘 소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쵸.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저희 네. 일단 저희는 수감 안 많아요. 저희는 수감 안 많아요. 아, 이쪽 차. 형 아주 성공. 아, 미안. 미안. 어차피. 아, 우리 호영이 어땠어? 아, 저는. 아, 우리 호영이 얘기를 많이 했어. 저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컴백하고 싶은 심정. 아. 자, 무섭고 할 줄 알았지? 우리 영생이 어땠어? 아, 저는. 되게 저희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앞서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되게 씩씩하게 잘 해낸 것 같고 네. 우리 배러들도 많이 응원해줘서 맞아요. 마무리는 결국에는 엄청 파이팅 있게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Yeah! 자, 라스트 우리 찬이 뭔가 이번에 또 특별하게 또 DIY를 아, 이번 DIY 언급 많았어. 맞네. 박수 쳐주세요. 찬이한테 박수 쳐주세요. 네. 빨리 컴백을 해. 네네. 많이 만들었어. 아 스토리를 빨리 짜. 아. 막 가득한가요? 아. 머릿속에 막 과부하? 아. 가득해, 가득해? 네, 가득해. 올해가 이렇게 네. 또 앨범 활동 종료한 기념으로 네. 짠 한번 하고. 그렇죠. 아~ 저도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요? 사콜 주세요, 사콜. 사콜? 네, 사콜. 사콜이 뭐예요? 아, 그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오콜? 오렌지 콜라? 오콜은 괜찮아. 오렌지 콜라? 오, 베리치, 이번. 싱글 1집 베리츠 고생했습니다. 짠! 컴백! 아~ 짠! 자 이제 음식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자, 아니 먹어요? 먹어요? 스트러. 아 각자 좀 나무장구 한조각 형 왜 피자짠? 피자짠? 또 피자 아 피자짠? 아, 아 뭐야 아 벌써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오늘 자 우리 콜라도 건배했으니까 피자도 하나 둘 셋 건배! 네 이제 먹으면서 네. 저희가 자켓이랑 또 이제 뮤비 촬영 얘기하죠 당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엄청 또 긴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자켓이랑 뮤비 촬영이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그쵸? 진행이 됐는데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자켓 촬영할 때 베리치라고 베리아웃이 있었잖아요 베리아웃이요? 미안해요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귀여웠어 귀여웠어 아, 감독님이 나한테 그 웃으라고 시켰었어 근데 내가 웃지 못하겠더라고 아. 감정선이 혼란을 봐요 감정선이 어땠는데? 찌레들더라고 막 아 찌레져서? 아, 찌레져서? 아 이게 진짜 그래서 막 몸 오들오들 떨었구나 네. 그래 더 추웠구나 네 추워가지고 아. 떨려서 그런 건 아니야 한여름에 또 자켓 촬영 뭐 재밌는 얘기 없었어요? 앨범 완전 앞에 표지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네 아 자켓 편했나요 여자들? 그 소파에서? 나 힘들었어 아 저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진짜 그니까 그리고 그것도 했었잖아 생각하면 다 멈춰있고 한 명만 움직이는 그래 그거 우리 성공해냈던 거 맞아 네. 그거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재밌어 하셨어요. 예. 좀, 딴 사람들이 안 움직여줘야 되는데, 웃음이 터진 적도 있고. 아, 맞아요. 처음에 한 사람이 옆에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웃었어요. 한 사람. 아, 그거 왜 이렇게 웃기냐, 그거 근데. 웃겼어. 많은 분들이 진짜 합성한 줄 알았다고. 아, 진짜요? 네. 우리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저 가만히 있는 걸 진짜 잘하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저희 팀장끼로. 팀장끼로. 가만히 있기. 다 해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꼭 하고 한 명씩 이렇게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또 뮤직비디오에 뭐 재밌는 거 없었어요? 뮤직비디오는 확실히 뭔가 슈퍼 스페셜과 블루로 딱 잘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약간 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걸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 뭐. 저희가 그
민찬이가 안 들키고 이렇게 잡는 걸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안 말한 게 있었는데 세트장 안에 집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동원이 형이 이제 저희를 진짜로 찾는 거였어요. 집 안에 진짜로 숨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찾는 게 있었어요. 사진을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숨고 싱크대 밑에 숨고 그게 다 이제 동원이 형이 진짜로 찾고 사진 찍은 거라. 내가 한 명을 맞아. 진짜 못 찾는 애가 있었는데. 용승이 형. 아 용승인가? 응 어렵다. 용승이가 마지막까지 못 찾았어. 아 맞다. 소파. 소파 뒤에 있었는데 심지어 동원이 형이 소파 뒤에 그래서 왜 없지? 그냥 나왔어. 아니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나 아직 숨어 있는데 다 찾았다 그러고 가는 거야. 페이프인가. 저희 그리고 이제 코엑스. 코엑스에서 스페셜 라이브 버스킹을 네, 했어요. 맞네요 맞네요. 코 스페셜 때 저희가 지금 베리베리 때 한번 하고 딱짤맘 때 신촌에서 한번 하고 신촌에서 그리고 이번 거 아니야? 그리고 코엑스는 우리가 최초 네, 맞아요. 아티스트 네. 거기 그 공간에서 한 최초 아티스트. 아 근데 그날 비가 왔었잖아요 이전에. 맞아요. 네. 비 엄청 왔었는데 우리 배우들이 맞아요. 자리 때문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맞아요. 그랬다고 네. 너무 아 너무 고마웠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딱 공연할 때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또. 우리 일본 또 갔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저희가 첫 쇼케이스를 하러. 아, 네. 첫 단독 이벤트였죠. 낮이랑 저녁이랑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 네. 처음에 낮에 했었을 때는 다들 멤버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얼어 있었어요. 아, 제가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녁에도 얼어 있다. 네, 아침에 아직 괜찮다. 아니. 아, 제가 그 일본 인이어를 그때도 인이어 문제였는데 인이어를 꽂아야 효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인이어를 뺐어요 처음에 그냥 아예. 왜냐면 현장 소리를 듣고 싶어. 팬분들한테 아,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MC 분께서 일본말로 말씀하시는데 아무 통역을 안 해. 애들이 다 알아듣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야, 얘는 이거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다 인이어 끼고 있잖아요. 맞아, 형은 맞아. 아, 쟤는 웬 인이어를 끼고 있을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알아듣는 거지? 하다가 아, 인이어 꼽니까 여기서 말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가본 태국. 아, 너무 재밌었죠 진짜. 태국 너무 경건했어요. 네? 뭐가 재밌었어요? 아 무대가. 저는 경건했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에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진짜 대통령님 만났잖아요. 아, 아 대통령님 또 외교부 장관 장관님하고 악수했어요 저희. 악수도. 박지성 선수님. 그리고 긴장하고 네 진짜 저희가 했던 무대 중에 가장 좀. 큰 스케일의 무대였지 않을까. 아,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저희가 대한민국 그 대표 나가서 아 진짜 자랑스러웠어. 그거 맞아요. 우리 배러러 분들도 또 이제 오셔서 다음 공방 때 오셔서 자랑스러웠다고. 네. 아 기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청와대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일곱 개를 또 준비를 해주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받아서. 아, 저 그래서 가방에 챙겨다닌 다음에 자랑할 거 있으면 꺼내가지고. 아, 저 오늘 가방 가져왔거든요, 가방에. 아, 진짜 얘기할 것도 많네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까 6주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게 정신없이 잡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저희가 그리고 처음으로 공카 채팅을 해봤어요. 아, 와, 맞네요. 이번에 여러 가지 했어요. 맞아요. 공카 채팅도 하고. 멘파도 많이 하고. 멘파도 많이 하고. 팬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려고 이번 활동에서 더 유로 많이 하고. 브이라이브도 많이 하고. 추석 체크도 저희가 하기 시작했죠. 아, 저 매일 하고 있어요, 요즘. 채팅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아직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그 컨텐츠가 많았지, 컨텐츠랑. 저희가 지금 욕말인데. 아, 욕말인데. 아, 근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게. 무서운 척을 해야 되니까. 야. 아, 무슨 소리야. 연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아, 근데 많이 힘들긴 했어, 연기가. 아니, 근데 모니터링 하니까. 진짜처럼 나오지. 무서운 것처럼 제가 연기 했어. 맞아. 아,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왜? 아니 팬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 아니, 진짜 뿌듯했어요. 어. 진짜 나한테 얘도 겁 진짜 많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유가 뭐냐고. 아니 연기잖아. 뿌듯하니까. 어, 아니 내 너무 연기, 잘했어. 내 연기가 배러들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니까. 아니 어. 야 근데 너 팬분들이 그 연호야 참 고맙다는데 갑자기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약간 소통이 안 된 거 아니야? 아 전 연기 칭찬해 주신 줄 알고. 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그럼 어디서 그럼 어디서 이랬잖아. 우오가 있어요. 우오. 이거 이제 꼭 넣으세요 같이. 아니, 아, 똑같아요.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라디오라고 예능 프로그램. 네, 가깝게 합친 듯한 이런 멀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어땠어요? 또 저희 민찬이가 제일 기대돼. 왜냐면 아, 좋아하는 선배님도 있어요. 정일호 선배님께서 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DJ로 계신다. 또 인사
드리려고 또 저희 앨범 사인 CD가 편집했어요. 아, 괜찮게 또 꽉꽉 채웠잖아. 꽉 채웠습니다. 아, 또 요능이 그거 아이돌 혼자 출연했잖아요. 아, 아이돌라디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가 코인 노래방 특집이었나? 네, 네 맞아요. 동전, 동전강인가? 아, 동전강. 네. 첫 개인 스케줄이었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다 같이 또 모니터링 했잖아요. 아, 했죠. 네. 아, 제가 집에서. 재밌었나요? 아, 집에서 나오는데, 아, 요능 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아니, 멤버도 없으니까 너무 떨려. 이게 강남 너 안 떨었어? 인기가 처음 MC 할 때? 떨었죠. 그래, 아니, 형도 그런 마음이었어. 떠는 부르고. 아, 이번에 그리고 뭐, 팬사인회 엄청 많은 걸 했잖아요. 그쵸? 네, 맞죠. 그때는 네. 게임도 하고. 네. 교복 입고 팬사인회도 하고. 아, 맞아요. 교복 입었어. 네. 저희가 교복 입고 온다고 이제 공지를 하니까 팬분들도 이제 자기 학교 아, 입고 오는 분들 드레스코드를 맞췄어요. 네. 네. 아니 그 제 선배님 교복들이 많았어. 아, 그러니까 너네 학교 교복이 많더라고. 교복이 많았어. 맞아요, 맞아요. 구하셨는지. 멜빵 팬스 재밌었어. 멜빵. 멜빵 팬스. 멜빵. 또 그 전날 DIY에서 저희가 또 DIY 상영회가. 맞아. 이번이 세 번째였잖아요. 그쵸. 네. 와 대단하다. 벌써 세 번째야. 근데 좀 떨렸나요? 떨렸죠. 이번에 진짜 이번에 떨렸어요. 떨렸어. 이번에 떨렸던 이유가 있지. 네. 왜냐면 그 반할 수밖에 시청기였어가지고 너무 떨렸어. 저희가 이걸로 활동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안무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상영 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맞아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죠. 전부터 해가지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막 네.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재밌었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재밌었어 나. 그리고 여러분 네? 생일 끝난 사람 다 끝났어요? 저 다 끝났어요 다 아직 한 명이 남았어요.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근데 저희가 항상 민찬이 생일이 네 저희가 연습생 때도 민찬이 생일 항상 추석이었어. 추석이 그러니까 크나 휴가 끼거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절대 민찬이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일주일 앞인데 그쵸 민찬이 생일인데 뭐 형들한테 받고 싶은 거 있어? 아 형 나밖에 없구나. 아 형 손에 형이 형밖에 없어. 멤버들한테 받고 싶은 거 있어? 아 일단 좀 현실적인 걸 말해봐봐요. 현실적인 거? 나는 주방도구가 좀 더 추가가 됐어. 주방도구? 아 이건 현실적이다. 오 현실적인데? 주방도구. 근데 형 주방도구 우리 많잖아. 그니까 정리할 거가. 지금 사실 주방도구를 정리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건조대에다가만 놓잖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칼도 좀 칼집 같은 게 있어서 칼끼리 모아고 굉장히 독특하긴 하지만 그쵸 자기만의 개성 있죠. 맞아. 진짜 그래요. 고려해볼게요. 2019년이 이렇게 또 벌써 상방이가 지나왔어. 아직 한참 남았다. 아직 안 써. 상방이가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활동 끝난 기념으로 또 멤버들한테 한마디씩 약간 또 용승이부터 얘기해. 그거 뭐 별들한테 한마디. 별들한테 한마디. 오른쪽 자기 오른쪽 사람. 아니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없네. 어쩔 수 없어. 제가 강민이한테 하면 되나요? 그래요. 저한테 해야지 저. 네, 그러니까 이번 활동을 이렇게 형들 다 반 안 아프고 그 건강하게 무사히 끝내줘서 고맙고 건강합니다. 건강하게만 하자. 강민이 건강하네. 아, 강민이 건강은 뭐? 아, 항상 열심히 해놔 수가 많았고 내가 또 많이 사랑해줄게요. 아니, 그만 사랑해줘. 항상 우리의 목이 돼줘서 고맙고 그래. 저도 더 열심히 못해서 좋겠네요. 아이씨 이 이마에 뽀뽀를 해? 아니야 격려 한마디 하자니까 아, 부럽다고요? 아니야 이번 왜 웃어요? 격려해주는데 또 이렇게 눈 바라봐요. 아니야 아니 나 왜 받는 사람 아무지 아 형 안 맞아 왜 당연히 아 진짜 아, 형 얘기를 해주면 봐야겠다. 안 맞아 안 맞아 나 맞아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서 고맙고 아니, 이쯤에서 고맙고 형 덕에 제가 랩도 해봤습니다. 아 고맙다. 고맙습니다. 어. 진짜. 너 많은 경험이었지? 네 많은 경험 해봤어요. 네. 형 다치지 말고 진짜. 알았어. 잘한다.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사람 왜 그러니? 정말해. 마지막 장인데. 정말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아. 형 믿고 또 둘째로서 둘째로서 잘 따라와줘서 항상 또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네. 네가 동생들 잘 키워하고 있는 거 같아. 형은 연습할 때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못하지. 다 너 덕분에 가능한 일이야. 고생했어. 고마워요. 수고했어. 오 제일 훈훈했다. 오 알아주기. 하나
아, 너가 되게 좋아. 그 유일한 친구여서 되게 좋은데 뭐 가끔은 그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잔소리 말고. 아니 오늘 좋은 말만. 민찬 일단 너가 있다는 게 내가 둘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 항상 고마워. 이렇게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잠시 와가지고 애교도 부려주고 하는 거 보면 너가 진짜 든든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웃지 마. 애교 부리고 이상한 거 막 하잖아. 그럴 때마다 힘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찬이야 이렇게 나 지금 풀어주는데 찬이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맨날 되게 해줘. 좋아. 우리 앞으로도 함께 영원한 파이팅. 역 쭉쭉 이어가자. 아프지 말고 되게 어. 축하해. 아 훈훈했어. 이번 활동 우리 영승이 팔도 다치고 다리도 아프고 아육대에서 내전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픈데 아픈 척 피 안 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어연아 앞으로 우리 어연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테니까 이어가야 할 거니까 오 아 영승이 영상 아 영승이 이제 영승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갖고 오고 혼자서 옆에 배로 있잖아 갖고 혼자서 변호사한테 변호사한테 한마디 해줘. 손 이렇게 손 잡아줘. 그래 우리 배로들 우리 베리베리가 서로한테 해줬던 것처럼 우리 베리베리 모두는 이렇게 배로들 바로 옆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밖에 나가기도 싫은 그런 되게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대를 더욱 자신있게 잘할 수 있게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멀리서도 응원해주는 거 우리는 다 느끼고 잘 들을 수 있어.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혼을 약속할게. 고마워. 사랑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베리치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베리치 활동 함께 해주신 배로 여러분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베리치 빠빠 페로 빠빠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치